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사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귀신에 대한 일문일답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눈에 보이는가?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에 찍힌 귀신이나 귀신을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영화나 소설, TV 드라마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눈에 보이고 귀신이 내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가? 귀신은 천사와 하나님과 같은 영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을 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귀신들이 눈에 나타나서 말을 한다는 가정도 잘못이죠. 그러나 귀신들은 시신경을 조작하고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실제로 보이게 하거나 귀신이 내는 소리를 들리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이를 환청과 환각이라고 부르며 정신분열의 증거로 삼고 있죠.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신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기이한 방언을 하거나 대화를 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귀신이 시신경이나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실제로 보이고 들리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이고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특정한 축사 기도문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십자가를 보면 귀신이 도망가거나 영험한 기도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며 유튜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기도문을 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대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를 쓴 목회자도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설명하거나 이런저런 기도문으로 쫓아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위에 돌아다니며 맛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끼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끼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 말씀이에요. 위의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유대교의 제사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몰매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들은 특정한 기도문이나 십자가 장식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사람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인기에 영합하려고 속이는 이들이 널려 있죠. 세 번째, 귀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사는가? 귀신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이 지구를 덮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거라사 광인 안에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귀신이 공동묘지나 폐가, 학교 등의 으슥하고 외딴 장소에 산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가장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위의 구절이 귀신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잘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는 귀신들이 들어간 곳이 죄다 사람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네 번째로 축사하는 곳에 있으면 귀신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사람들을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경악하면서 한편으로는 쫓겨난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죠. 귀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귀신이 저하고 섬기는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귀신 쫓는 것을 구경하거나 그 장소에 같이 있다고 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영성학교 식구들은 죄다 귀신이 바글바글 들어왔어야 하죠.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장소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다섯 번째, 양신 역사는 진실인가? 양신 역사는 성령과 귀신이 한 몸에 드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짜 뉴스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가르치는데 그 교인들에게서 귀신의 증상이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과 귀신이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몸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은 성령이 하는 은사나 사역을 속이기 일쑤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거나 방언으로 흉내내기도 합니다. 생활의 내적 치유나 임파테이션 혹은 뒤로 자빠지며 아말감이 금리뽀로 변하며 금가루가 손에 떨어지고 방언 찬송 성령 춤 영서 등은 죄다 귀신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의 능력이 없다 보니 이를 성령 역사로 하는 이들이 널려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기적과 이사로 분별하지 말고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